오케이, 준호 복화 1회 18 어려웠나요? 아, 그거 그 스펠링은 어. 쉬운 게 있었는데 아니 쉬운 것도 어. 많았는데 어. 뜻이 아 소리가 어려웠어요. 소리가 어려웠다. 선생님이 지금 이제 시험 친 거 보고 있는데 우리 준호가 아직도 비디병이 안 나왔어. 이렇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Green. 뭐라고? Green. Green. G R E E N. Good. 다음. Dream. Dream. D R E A M. Good. EA가 뭐나 뭐가 될 수 있는데 이나 에 여기서는 EE E가 됐죠. Dream. 오케이, 계속해서 Brush. Brush. 오 맞다. D 아 부부 D 아니에요. D I P D 아니에요. P P P P P P P P R E C H I C I 어 S H 브레시 브레시입니까 브레시 브러시라며 A A A A U Brush 오케이 계속해서 Dress B R E S S 오케이 B가 무슨 소리네요? 아, 비비비 아니에요. 디디. 이렇게 하면 소리가 디디디디디. 뭐가 될까요? 브레스. 브레스입니까? 아니요. 디디디. 그러니까 아직도 비디병이 아직도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브레스. 계속해서 드럼. 드럼. 드 디. R U M. 근데 시험지 어떻게 썼는지 알아? 어떻게? 어 이렇게 썼어. 브럼이야 브럼? 아니요. 어 비디병이 잘 안 났네 준호가. 어또 준호 너의 비디병을 어떻게 낫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네. 그래? 선생님은 알 것 같은데. 그래요? 어. 프로 아 뜨기. 너 나한테 냈어 안 냈어 오늘? 오늘. 왜 안 했어? 아, 못 가져왔어요. 못 가져. 하긴 했어. 근데 진짜 했어요. 오, 거기에 B하고 D하고 똑바로 썼는지 다시 확인해 봐 너. 아마 틀려. 네 눈에 B하고 D가 똑같아 보이는 것 같아 지금 계속해서. 그렇군요. 난 분명히 방법을 알려줬어. 네. 오케이. 그래서 F O 아니 F O 아니야 F R O G. 그렇죠. Frog. 계속해서. Blind. 소리는 bridge. Bridge? B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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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idge 그거 다는 거 아니에요? 어? 다는 거 아니에요? 뭘 달아? 머리에? 아니 아니 그 가슴에. 그건 bridge고요. 어? Bridge. D I B R I N B. I D D D D D 소리가 브릿지라며 브릿지라며 브릿지 네 어? 브릿지 근데 이거는 브라인드인데 안만 봐도 브... 뭐 브라인드 하면 브린드 브라인드 이게 제 브릿지가 돼 응? 얘는 R I 왜는 B 아니 B 또 B야 D D D D D D J J 어, J도 G 되지만 이것도인데 Bridge Bridge 오늘 너무 많이 틀렸다. 그다음 Trump Trump T R U C K 오케이 Trace Trace 트레이스 트로 그 저, 트레이스 그 기차 아니에요 트레이스 트레인 어 트레이스 T
R A C E. 네, trace. 오케이, 좋고요. 그래. 오케이. 준호가 스펠링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잘 안 들리고 잘 발음을 안 해서 그래. 너 스피킹 숙제 꼭 해라. 네. 어? 스피킹 뭔지 알지? 그 위에 있는 거. 그래. 그래서 gr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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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G R A A A E S S. 그래서 grass야, grass. 그래서 그 얘는 R E. 헤이. R A. 얘는 S S. 그래서 이게 아니고요. 이거야. 네. 알겠습니까? 네. Grass. 오케이, 그다음 bread. bread. 따라하세요. b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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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r e Okay. 그래서 EA가 뭐나 뭐가 돼요? 그 E나 A. 여기서 뭐 됐어요? E요. 아, A요, A. 여기 EA가 뭐 됐어요? E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 Fruit. Fruit. F-I. F-I. F-R-I. R-I-T. Frit. 유유유유. Fruit. 아이가 소리 안 나. Fru. 소리 안 나고 fruit가 아니고 fruit. 오케이. 그 오늘 하면서 와 오늘 거 좀 어렵다. 연습 좀 많이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 안 들었나요? 네. 아 들었어요.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 연습한다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니잖아. 네. 예를 들어서 얘를 안 틀리기 위해서는 쓰면서 무슨 어떤 생각했어요? 뭐? 이거 그냥 막 그냥 쓰는 거야? 무조건 쓴다고 잘 외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거 안 틀리면서 연습안 틀리게 할 수 있을까 이거? 연습할 때요? 어. 오. 브러쉬 소리 내면서 어 소리가 여러 가지 어 소리 낼 수 있는 애들 다 모아볼까? 어 소리 낼 수 있는 애들 다 모아볼까? 어 소리 날 수 있는 거 누구? A도 어 소리 날 수 있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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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응? E도 어 소리 낼 수 있네. E, A, 어. I도 어 소리 낼 수 있네. I, E, 어. O도 어 소리 낼 수 있네. O, O, A, 어. U도 어 소리 낼 수 있네. U, U, 어. 그래 안 그래? 맞아. I, R 할 때 I도 어쨌든 어 소리 낼 수 있고. 와 그럼 브러쉬 할 때 어 들어 있으니까 브러쉬인데 어가 누가 소리 냈는지 이거 꼭 생각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연습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브러쉬 할 땐 U가 어 됐구나. 브루쉬 쓸 때 그러면 브루쉬라고 할까? 마음속으로? 아니요. 쓸 때 나는 그렇게 하는데. 네? 나는 그렇게 하는데. 브루쉬. 오케이, 쓰라고, 브러쉬를 쓰라고 그러면 마음속으로 난 브루쉬 써야지. 브루쉬. 읽으라 그러면 브러쉬라고 읽어야지. 선생님은 그렇게 하는데요? 왜요? 어? 왜냐하면은, 이 어 소리 갖고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나는 A는 A 된다, E는 E 된다, I는 E 된다, O는 O 된다, U는 U 된다 생각하고 스펠링 외울 때 해요. 이러면 구분이 되잖아. 네. 그러면 브루쉬 했으니까 브루쉬 했으니까
우 소리 나기로 했는 건 없잖아 여기에 딴 것들은 이거밖에 없네. 네. 응? 네. 뭐 선생님은 그렇게 한다고요. 준호는 또 준호 방법이 있겠지. 네. 그 다음에 드레스를 네가 어떻게 틀렸냐. 일단 너 BD를 헷갈리고 있고요. 뭐 이렇게 했던가 뭐 하여튼 뭐 됐습니까? 드레스 할 때는 드레스가 에오 드레스에요. 이거라고 생각해야 되겠지. 네. 어? 이거 만약에 드레스를 한글로 이렇게 쓴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써야 되니까 이렇게 써야 되니까. 네. 그래요, 그래요. 맞아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게 아니고 이거구나. 그 다음에 얘는 읽으라 그러면 드럼이겠지만 누가 쓰라 그러면 내가 뭐라고 선생님은 어떻게 공부했을까? 드룸 써야지 이랬겠지. 읽으라 그러면 드럼이지만 쓰라 그러면 드룸 드룸. 왜냐하면 어 소리 내는 게 너무 많잖아. 원래 소리는 드럼이잖아. 어 소리 내는 거 너무 많으니까 안 헷갈리기 위해서 여기는 U가 어 소리 냈다. 그럼 스펠링 익힐 때는 드룸이라고 그러고 쓰라 읽으라 그러면 드럼이라고 읽고 쓰라 그러면 U를 쓰면 되겠지. 네. 얘는 어떻게 읽혔을까 선생님은? 브리드지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겠지. 브리드지 읽으라 그러면 브릿지 쓰라 그러면 브릿지. 그럼 브리드지. 어? 뭔가 썰렁한데? 아 읽으라 그러면 브릿지. 응? 네. 그 다음에 얘는 네가 이렇게 써서 틀렸지? 네. 응? 네. 그러면 아 잔디는 그레스에요 그레스에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요. 아 1번이야. 그러면 그레스네. 그치. 지금 너 어에 이에 에하고 아에 에가 뭐가 다른지 그냥 너 마치 내가 하고 내가 하고를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지금. 네. 응? 그 다음에 브레드는 브레드는 브레드인데 어 애 소리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쓰면 틀리는구나. EA도 애 될 수 있어. E도 애 되지만 EA도 애 되니까 아 브레드 할 때는 EA가 애 된 거 써야 되겠구나. 그 다음 과일은 프루이트 누가 읽으라 그러면 프루트 읽으라 그러면 프루이트 써야지. 그럼 프루이트 읽으라 그러면 프루트. 아예 안 빼먹기 위해서. 뭐 선생님은 이런 방법을 했어요? 네. 준호는 준호의 방법을 찾아야죠. 네. 됐습니까? 네. 오늘 성취도는 12개 중에서 무려 하나 둘 셋 넷 다 여 7개를 틀렸으니까 성취도는 몇 점일 것 같아요? 50점. 50점? 50점도 좀 많이 주는 건데. 하지만 뭐 0점. 열심히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했어요. 네. 오케이.